힘 한번 주세요. 자신감 가지러. 힘? 어떻게 줄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그 전보러 다니면은 네. 왜 막 문서운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문서운이 종류가 아마도 다양하겠죠? 많이 있죠. 뭐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도 문서운일 수도 있고 왜냐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부동산 계약하는 거, 네. 뭐 차를 사는 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 도장 혼인신고를 하는 네. 그런 것도 문서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2021년도에 어찌됐든 좋은 거잖아요. 네. 이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또 있죠? 있습니다. 호명 한번 해주세요. 22살 경진생 용띠분들. 나이가 좀 어리죠? 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격증 합격도 네. 네. 문서운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스펙을 쌓으려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으시고 또한 자격증이 없는데도 왜 시험을 봐서 뭐 그거에 합격 비합격 여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합격 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올해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36살 네. 병인생 범띠분들 네. 이분들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의 문서운도 있고 투자 목적의 부동산 계약의 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올해 계약을 한다 그래서 네. 신축년에 내가 뭔가 크게 이룰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하지만 올해는 내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네. 내 사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내가 뭐 가게를 계약하거나 네. 뭐 아니면은 내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걸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올해 큰 수익을 거둘 수는 없지만서도 네. 올해부터 차츰차츰 이제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발판을 좀 다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가게나 뭐 이렇게 집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네. 그것도 어차피 문서운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은행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문서운이 들어오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요새는 뭐 내가 현금 다 가지고서는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47살 을묘생 토끼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뜻하지 않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계시다가 네. 갑자기 구매를 하신다. 네. 월세를 살다가 네. 갑자기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살 생각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용기도 안 났던 거죠. 왜냐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도 되게 비싸게 나온 집도 있고 되게 싸게 나온 집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뜻하지 않게 발견을 하실 것 같아요. 누구로 인해서 지인한테 뭐 얘기를 듣던지. 네네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기회로 인해서 집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셔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꼭 집을 사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리고 66살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운, 문서운이 같이 들거든요. 베스트네. 응. 그래서 사업의 증축이나 확장으로 인한 계약. 네. 네. 그리고 아니면 문서의 운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을 하실 때 또 이제 그 업장도 새로 계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로 인해서 또한 뭐 거래처나 이런 데서도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금전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문서운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오셨을 때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신축년에 문서운이 들어오시는 분들 호명해 드렸는데요. 네. 이분들은 올해 기회가 생기신다면 꼭 문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